안녕하세요. 허은계입니다. 양배추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자주 챙겨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비타민U가 풍부해 손상된 위장을 치유해주고 배변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배추를 이것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은 배가 되어 체내의 긍정적인 효능들을 잔뜩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 건강을 위해서 평소 양배추와 이것을 함께 갈아 마시면 좋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C와 팩틴 등 풍부한 영양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함께 갈아 마시면 효능이 더 강해지고 사과의 맛과 적절하게 어우러져 부담감 없이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질환 개선.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B와 C, 각종 효소들은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돌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 U와 K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위산과 자극 물질로부터 위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손상된 점막과 위벽의 재생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위궤양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3주간 양배추 생즙 950ml를 섭취하도록 했더니 3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들의 위궤양이 완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수장인 가네체니 박사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해 위산 등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장암 예방 효과. 양배추에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강력한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위산에 의해 디인돌 메탄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DNA를 공격하는 활성화 단계를 차단하고 발암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해독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버팔로대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양배추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먹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사과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에 항암물질을 만들어주어 암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도 양배추와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 트러블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지방 감소. 양배추와 사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에 오랫동안 머물며 포만감을 지속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과식과 폭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로리까지 낮기 때문에 배불리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는 불상사가 없으며 장에 서식 중인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기능이 강화되며 배변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 연구진은 사과 껍질에 포함된 우루솔산이 체내 열량을 소모하는 갈색 지방과 근육을 증가시켜 비만과 당뇨병, 지방간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갈색 지방이 증가하면 비만 위험이 감소하고 혈당치, 혈중 지질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살이 불어나 체중이 증가하여 몸매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배추와 사과를 갈아 섭취하면 큰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 개선.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섭취하면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사과의 칼륨을 풍부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동맥 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심내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혈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의 칼륨은 딱딱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 개선과 혈압을 낮추고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덕분에 체내 독소가 수월하게 빠져나가 평소 휴식을 취해도 느껴졌던 피로감을 충분히 덜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망가진 면역 기능 강화. 술과 담배, 과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현대인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를 비롯해 온갖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고 자칫 생명을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와 사과를 매일 갈아 섭취하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 팩틴 등의 항산화 성분으로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하니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 양배추 절반과 사과 한 개를 믹서해 넣고 곱게 갈아 섭취하면 좋은데 이때 꿀을 조금 첨가하면 달콤한 맛과 꿀에 든 풍부한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장 질환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꿀의 높은 당분과 양배추와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오히려 질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와 사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식으로 알려질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평소 배변장애와 비만 등의 질환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양배추 사과 주스를 통해 긍정적인 효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